안녕하십니까 김재입니다. 오늘은 수십억짜리 미쓰비시 광고 거절한 한국 연예인이란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2016년 4월 배우 송혜교가 태양의 후예로 한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을 때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에서 중국 광고 제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미쓰비시 측이 송혜교에게 제시한 정확한 모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흥행으로 상당히 거액인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나 송혜교는 미쓰비시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미쓰비시 기업의 역사적 과거 때문입니다. 미쓰비시는 자동차, 중공업, 상사, 전기, 기린맥주, 니콘 등 다양한 계열사를 지니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대기업이자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정부의 전투기를 제작해 납품했으며 한국인 10만 명 이상을 강제징용한 일본 대표 전범 기업입니다. 그러나 송혜교는 그 전부터 뉴욕 현대미술관, 보스턴 미술관에 한국어 서비스를 유치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기념해 중국 항주 임시정부청사에 한글 안내서를 기증했으며 상해 윤봉길 기념관, 하얼빈 안중근 기념관, LA 도산 안창호 하우스, 헤이그 이준열상 기념관에 한글 안내서를 기증하는 등 활발한 애국활동을 해온 배우였기에 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인을 10만 명이나 강제징용하고도 진심어린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 대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를 위해 광고할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송혜교의 개념 있는 행보는 올해 광복절에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자신의 SNS에 송혜교를 언급하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제74주년 광복절입니다. 저는 지난 8년 전부터 광복절 때마다 진행해온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송혜교 씨와 함께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에 한국어 안내서를 기증하는 일입니다.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고 광복을 맞이했던 중국 중경 임시정부 청사에 한국어 및 중국어로 제작된 안내서 1만 부를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혜교 씨와 함께 17번째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네요. 암튼 한류스타로서 국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선례를 만들어주고 있는 분입니다. 이 글은 현재 SNS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고 송혜교에 대한 칭찬은 끊이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송혜교는 지금까지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국내 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그녀가 가지는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의 역사를 바로 알리는데 앞장서고 꾸준히 선행하는 모습들은 그녀를 사랑하는 팬들을 뿌듯하게 하였고 그녀가 오랜 시간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